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 내부를 전혀 모르느냐? 수백 미터짜리의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몇천 개의 관측정들을 동원을 해서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것들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료를 모아 보니까 이제 어디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해서 거기다가 이 온도 차이에다가 열 전도도를 곱하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 지연류량 분포가 나와요. 그 분포를 그려보니까 이것도 뭔가 이렇게 판 구조와 뭔가 좀 매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는 지구 내부가 뜨겁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 내용은 2강에서 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정을 한 결과 지구 중심부 온도는 5천에서 6천도 정도 섭씨로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 내부로부터 방출되고 있는 연료량을 다 모으면 44에서 47 테라와트쯤 된 1초당 44 곱하기 또는 47 곱하기 10의 12승 주울이 나온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내부 열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하면 온도하고 비열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면 10의 31승 주울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한 70억 년쯤 돼요. 70억 년.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 같은 속도로 식더라도 70억 년 후에나 돼야 싸늘하게 식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 70억 년도 이 지구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지구는 안 식는답니다. 식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비교를 해드리면, 전체 내부 열 에너지 이만큼 되고요.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의 19승 줄이고,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10의 20승 줄이고, 그러니까 세계 연간 에너지 사용으로 실컷 해봐야 100억 년 이상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구가 살짝 만들어내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쏟아내느냐, 지진 규모 6.0, 5.8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8.35, 9.15, 지진 규모 13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공룡을 멸망시킨 이제 그 소행성 충돌, 네. 그 다음에 화산, 토바 화산이라고 이렇게 난 것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이 규모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리 큰 화산이나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지구 내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는 정말로 세 발의 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구가 저렇게 굉장히 이 중심부에 5,500도 내외의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바깥을 싸고 있는 우리 암석은 열 전도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쇠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진류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열 전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좀 들어갈 때 한 1km 들어가면 20도나 30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한 1km 팠더니 온천수가 나온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1km에 20도라면은 6370 곱하면은 중심부가 만 몇천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구 내부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대류가 일어나야 돼요. 대류가 일어나서 온도가 거의 이제 평행이 되는데, 이 지금 내부의 대류가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하튼 이 대류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이 이제 널판지처럼 떠다니면서 서로 부딪혀서 에베레스트 산도 만들고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고 알프 산맥도 만들고 로키 산맥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에 열점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화산성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하와이
제주도, 백두산,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열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열점은 생겼다가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도대체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화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또 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지구 내부를 갈 수 있는 탄성파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지진파로 토모그래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하듯이 지구 내부를 좀 영상화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는데, 그걸 전 지구적으로 모으면 굉장히 아직 흐릿한 모양이지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어떤 열점이 나오는 데서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멘틀 대륙에 가지고 들어가는 쪽에서 뭐 이 섭입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의 지구도 생겼고, 과거에는 또 전체 대륙이 모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2억 5천만 년 후에는 아프리카 대륙도 아메리카 대륙도 아시아도 다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내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대륙 하나를 몇천 킬로미터 이동시킨다 하는 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 저게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1년에 몇 센티미터씩만 움직여도 천만 2천만 년 단위에서는 천 킬로 2천 킬로 그렇게 가는 거죠. 알퍼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열점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화산이 터지겠죠. 아이슬란드라는 데가 이제 화산섬입니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화산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2010년 4월 17일에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럽으로 가셨던 분들은 못 돌아오셨어요.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2010년 4월 17일 날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서 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방송에서는 유럽에서도 다 각각 다르게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뭐 에이아 피아 라흐 요쿨, 에이아 피아 얄라 요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났는데, 이 화산재가 한 7km에서 8km 정도 상공으로 가서 퍼지는 바람에 항공 대란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항공 대란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3월 24일에서 27일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야, 이게 뭐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슬란드는 보통 조용한 분출이 일어나는 데거든요. 그냥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나가 용암이 줄줄 흐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심지어 이 사람은 여기서 뭐 낮잠도 한숨 자고, 이 사람이 화산학자면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 좀 큰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화산을 알면 느긋하다, 이제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아이슬란드 화산이 아 이게 좀 조용한 분출이라서 느긋하게 보고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징조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화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2014년 9월 27일 날 일본의 온타케 화산이라는 데서 폭발을 했는데, 일본같이 지진이나 화산에 굉장히 예보를 잘하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에서 주말에 등산을 갔어요. 사람들이 등산을 갔는데 화산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등산 갔던 간 사람이 자기 카메라로 찍은, 막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조용하다가 갑자기 폭발이 돼가지고, 이 화쇄류라는 것이 밀도가 좀 무거운 뜨거운 이제 이 화산 물질하고 가스하고 포함된 건데, 이게 이 밀도가 좀 무거우면서 이렇게 지면을 오는 속도가 시속 100에서 300km로 덮칩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성 화산인 경우에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여기 일본에서는 한 57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직후에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산재를 뒤집어쓰고 구조대가 이제 찾으러 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화산만 하더라도 연구가 많이 된 데에서도 그 징조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이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럼 지구상에 어느 정도의 이 일들이 있었을까? 이게 2016년 사이언스에 나온 토바, 옐로스톤, 옐로스톤, 이게 이제 폭발성 화산 분출량이 2,000, 3,000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1991년 피나투보 화산, 이게 그 다음에 지구온도 평균을 0.5도에서 0.7도 낮췄다는 피나투보 화산이 불과 5세제곱킬로미터인데 이 규모를 비교하시면은 뭐 짐작이 되겠죠. 우리 백두산 괜찮을까? 백두산이 926년 정도에 이제 크게 분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분출 폭발성 화산 분출물의 양이 한 150 세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450 정도면은 슈퍼 볼케이노라고 해서 인류 자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네, 제 얘기인데 저는 화산학자는 아닙니다만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남북 간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 회담을 하자고 해서 이제 그 회담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가서 이 사람이 북한 대표 윤영근 화산 연구소 부소장인데 이렇게 이제 회담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이제 이 언급이 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도후쿠 동쪽에 이 북아메리카판을 태평양판이 밀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큰 블록이 이 횡으로 50m, 수직으로 10m 정도 팍 이렇게 위로 올라타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일본의 지표를 이용해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보자, 관측하고 이제 이 관측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건데 이것도 놀랍게도 일본에서 처음에 NHK에서 나올 때 이제 규모 8.4다 이렇게 됐어요. 9.0으로 나중에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0.6 별거 아니다 하지만 0.6 하면은 그 에너지의 규모로 하면은 5~6배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설마 여기서 저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담을 하면서 북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본 대지진에 남쪽에서 손해가 피해가 있었죠. 우리 북한에서는 샘물이 관측하는 샘물이 60cm가 출렁거리고 샘물에서 감탕이 나왔다, 흙탕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저게 진짜일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측망을 다 뒤졌는데도 우리는 30분마다 관측을 하기 때문에 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서 한 1,100km 제주도에서 우연히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초단위로 세팅을 해놓은 관측기가 있어가지고 관측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지진계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지하수 수위가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출렁거렸냐 봤더니 최대 여기 지하수 수위 변화가 센티미터라면 최대가 192cm, 한 2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1,100km 떨어진 우리나라 제주도의 지하수 관측망에 있는 수위를 2m 정도 출렁거릴 정도의 땅에 영향을 준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가 우리 백두산이 걱정이니까 하자고 해서 2차 회담으로 간 개성에 이제 이 여관에서 아침부터 가서 한밤중까지 해서 이 백두산 답사를 하고 평양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하자는 걸로 다 합의문을 쓰고 왔는데 그 뒤에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그 뒤에 후속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뭐 이걸 하기로 했는데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하냐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10년 계획을 제시해가지고 지진 백두산을 이렇게 하자
전체적 가스 조사, 뭐 물리 탐사, 지질 조사, 원격 탐사 쭉 해서 요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모니터링을 쭉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백두산의 한 2km 정도를 뚫어 가지고 관측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제가 시간을 들여서 남은 건 선주교를 한번 가봤다 이거밖에 아쉽지만. 근데 이제 이 요즘 지진이 나가지고 지구의 어떤 사건적인 자연재해에 맞춰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류가 항상 필요로 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 물. 그래서 이게 점점 고갈된다고 해서 FEW를 퓨가 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서기 1년에 2억 명이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한 12억, 3억 이렇게 되고, 1960년에 한 30억 되고, 그 다음부터 20년마다 15억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식량, 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에너지 연료를 써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식량이 많이 필요해서 식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을 계속 쓰게 되는데, 강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쓰고 해서 물이 이제 고갈될 지경에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연동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생략하고 보면 지금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온실가스가 레벨이 어느 정도고 지금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된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앞으로 2100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것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지구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6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슈퍼컴을 이용하는 이제 전 그러니까 GCM이라 해서 글로벌 클라이밋 모델입니다. 68개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거는 없어요. 주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68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를 선택한 게 RCP라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파리 협약으로 각 나라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인색하게 냈어요. 미국이나 중국, 중국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냈고, 그런데 그걸 다 합했어요.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전 각 나라들이 약속한 전 지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산화탄소 레벨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경우에 패스웨이가 여기입니다. 그 2100년도에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1.7에서 3.2, 그냥 놔두면은 거의 4점 얼마, 조금 성공적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단의 지구과학자의 걱정했던 것은 2도씨가 올라가면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메탄가스가 대방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해가지고 계속 체인으로 소위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서 2도씨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억제를 해보자 했는데,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협상장에 와가지고 2도씨도 아니다, 1.5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약속한 걸 다 이행을 해도 글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좀 틀려주기를 바라고 조금 뭔가 지구가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됐냐, 물은 1950년부터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100으로 한다면 2020년, 30년에 거의 30%,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냐?
2002년부터 미국하고 독일이 쌍둥이 위성으로 아주 지구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쌍둥이 위성으로 그레이스라는 걸 띄워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 지하수 고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2002년부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컨트롤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인구가 많은 세 나라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 인도 서북부 쪽이 불과 2002년, 2008년 사이에 물의 이 깊이로 하면 10몇 센치, 20cm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캘리포니아 2002, 2008, 2014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낮에 잔디밭에 물 주지 말라 이 정도였어요. 새벽에 물 주고 낮에 물 주고 그러니까 사진 헬리콥터에 사진 찍힌 벌금 내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잔디밭을 갈아엎고 물을 쓰지 않는 정원으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두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죠. 차마 농사를 못 건드려가지고 근데 농사 짓는데 제한이 가겠죠.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제한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중국 북경 근처 노스 차이나 플레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의 곡창지대죠.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남수북조 사업이라고 해서 1400km 정도 이런 동부선, 중부선 운하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게 한 60조에서 80조 든다고 합니다. 두 선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중부선까지.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 조금 많은 물을 북쪽에 베이징 쪽 그 이후까지 끌고 온다. 이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용수하고 먹는 물 정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사를 짓는 물은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농사 그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만 얘가 그 스위스에 답사를 갔을 때 이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론을 보면서 새벽에 제 숙소에서 찍었어요. 동력이 틀 때. 근데 이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유럽 중심부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알프스의 고봉들은 지금도 한 1mm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부딪혀가지고 알프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판의 충돌이 한 4km가 1점 몇 km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묘하게도 제가 사진을 찍은 이 윗부분 여기가 아프리카판에서 온 편마암입니다. 그 밑에는 그 이 그 당시에 호수를 만들고 있던 이제 유럽 쪽에 퇴적암하고 오피올라이트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산의 중심부 센터에 아프리카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구의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경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CO2, 뭐 메탄, 그다음에 물 문제 이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전 국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농사를 그만 지으면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이 기후변화 문제와 식량, 에너지, 물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글로벌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이리 다음 강연부터 나올 내용들을 잠깐 선머리하고 제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이 강연 시리즈는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나라는 지구의 어디에 있다 왔을까? 적도 남쪽에 있다가 옮겨왔을까? 남쪽과 북쪽의 지구에는 원래부터 같이 붙어 있었을까? 일본하고 한국은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 소위 한반도는 어떻게 과거에 지나해 왔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최덕근 선생님 강의. 그다음에 우주에서 지구는 유일한
그 독특한 행성일까? 지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있을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청소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공룡,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주라기 파크에 나오는 공룡이 진짜 공룡 모습과 비슷할까? 공룡의 피부가 깃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룡들이 막 나와서 싸우는 씬이 있는데 혹시 고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데 같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모르자. 그래서 이 소위 우리 공룡 탐사를 많이 하시는 또 이용남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거고요. 이 지진 백두산은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홍태경 교수라고. 뭐 이 방송 저 방송 스튜디오에 경주 지진 설명하러 다니느라고 바쁜데, 지진 백두산 괜찮을까? 또 뭐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 천안함 폭침, 뉴욕의 테러 이런 것들 다 감지가 돼요.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해를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해 탐사, 심해는 과연 어떤 환경일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말씀드린 기후변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됐는가 잠잠하다가. 근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100% 해로움만 끼치는 건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를 넘어서 이 지구가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밖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구상의 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경보를 울려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부분은 이제 나사에 저희 한국인으로 근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윤상호 박사가 와서 마지막 강연을 장식해 줄 겁니다. 아, 제가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앞으로 나올 2강부터 10강까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잠깐 한 1, 2분씩만 들어봤는데도 제가 지구환경과학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머지 지구강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